네, 이번에는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알고리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읽어볼까요? 다음과 같은 유클리드 호재법에 의하여 두 정수 AB의 최대 공약수 GCD와 최소 공배수 LCM을 구하는 알고리즘을 제시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유클리드의 호재법은 지금 밑에 보시면 원번호 1번, 2번, 3번 이세 가지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유클리드 호재법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정확히 다시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X와 Y 두 수의 약수들이 있을 텐데 그 나눠 떨어지는 수죠. 그 약수 중에서 그 공통된 약수를 공약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X와 Y를 둘다 나눠서 떨어뜨리는 수를 공약수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수가 최대 공약수입니다. 이 Greatest Common Divider라고 해서 가장 크게 공통적으로 나눠 떨어뜨리는 수 GCD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X와 Y의 배수, 공통된 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배수, 즉 공통된 배수는 무한대까지 커지기 때문에 가장 작은 공배수를 최소 공배수라고 합니다. 예, least common multiplier라고 하죠. LCM이라고 합니다. 이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알고리즘을 유클리드가 만든 호재법으로 이렇게 구합니다. 먼저 최대 공약수 구하는 방법이죠. 자, AB 두 개를 받았을 때 만약에 이제 순서가 중요합니다. 왼쪽에 있는 정수가 크도록 배치를 합니다. 만약에 A가 B보다 작으면, AB가 B보다 작으면 두 개의 위치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큰 값이 오도록 그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쪽에 A가 작으면 작은 게 오른쪽으로 오도록 그렇게 배치하는 게첫 번째 식이고요. 자, 두 번째는, 자, 이제 큰 수가 왼쪽에 와 있으면 이번에는 이 A 나누기 B를 해서 그 나머지를 구합니다. 나머지가 만약에 0이다. 그럼 나눠 떨어지는 거죠. 자, A가 B로 나눠서 떨어지는 거니까 이때 GCD는 B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A가 크면서 A를 B로 나눴을 때 떨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GCD를 다시 한번 구합니다. 어떻게 구하냐면 자, B가 작은 수라고 그랬죠? 작은 수가 다시 왼쪽에 한번 가고 A를 B로 나눈 나머지가 이쪽 오른쪽에 옵니다. 약간 복잡하죠? B와 AB의 모듈라 나머지 구한 것을 가지고 다시 GCD를 구하게 됩니다. 이게 유클리드 호재법에 의해서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식입니다. 예, 모듈라는 앞에서도 공부하셨겠지만 정수 A를 정수 B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이제 주어진 함수가 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자, 이런 유클리드 호재법에 의해서 먼저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걸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식 1에 의하면, 일단 어떻게 합니까? A와 B의 크기를 비교해서 A가 B보다 크거나 같도록 위치를 바꾸죠. 바꿀 필요가 없으면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러면 무조건 왼쪽에 있는 값이 큰 값이 같거나 큰 값이 오는 거고요. 이때 이제 A를 B로 나눈 나머지를 모두 연산, 모듈라 연산을 해서 구합니다. 이 값이 0이면 나눠 떨어지는 거죠. 따라서 B가 작은 수인 B가 GCD가 되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으면 그 A를 B로 나눈 나머지 값하고 B로 다시 GCD를 계산합니다. A와 B의 GCD는 그때 B와 모듈로 AB의 GCD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게 바로 식 3번입니다. 자, 이 단계를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클리드 호재법이 하면 최대 공약수를 구할 때 내부에서 보시면 다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를 보통 리커시브 콜이라고 해서 재기호출을 이용해서 순서도나 알고리즘을 만들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그냥 반복 구문을 사용해서 알고리즘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A와 B의 최대 공약수를 유클리드 호재법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G를 A와 B의 최대 공약수라고 하면 최소 공배수는 밑에 나옵니다. A와 B를 곱한 거를 최대 공약수 G로 나누면 된다. 간단하죠? 왜 이렇게 될까? 간단한 그 원리를 살펴보면은, 만약 최대 공약수를 G라고 했기 때문에 A는 최대 공약수 G 곱하기 어떤 숫자,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B도 최대 공약수 G 곱하기 어떤 숫자, 이때 이제 어떤 숫자에 해당되는 small a하고 small b는 절대로 같은 약수가 있으면 되지 않겠죠? 보통 서로 소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a 곱하기 b는 앞에 있는 요 식을 가지고 표현하면 ag 곱하기 bg, small ag 곱하기 small bg. 결국은 small a, small b, gg 이렇게 두 번 나오죠. 따라서 최소 공배수라고 하면 최대 공약수의 서로 소인 a하고 b를 곱한 거가 되는데, 이거는 이 식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숫자 a 곱하기 b 나누기 g가 되는 거죠. 따라서 최대 공약수를 구한 다음에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거는 이 식을 이용하면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순서대로에서 사용할 변수를 잠깐 보면,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하고자 하는 그 두 개의 값을 보관하는 변수를 a와 b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모듈라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이 함수는 어떤 정수 x하고 y를 받아서 x를 y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주는 함수이죠. 이거는 사용자가 정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최소 공배수를 보관하는 변수를 이제 LCM이라고 표현했고요. 자, 한번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보면 먼저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구할 A와 B를 입력을 하죠. 입력을 해서 만약에 왼쪽에 있는 A값이 크면, 크면 그 큰 값에 A를 집어넣고 작은 값에 B를 집어넣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같거나 작으면 작은 값에 A를 집어넣고 큰 값에 B를 집어넣습니다. 결국 max라는 변수 속에 큰 값이 오고 min이라는 변수 속에 작은 값이 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유클리드 호재법의 첫 번째 식을 만족하는 겁니다. A와 B의 크기를 비교해서 큰 값을 왼쪽에, 작은 값을 오른쪽에 배정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큰 값을 작은 값으로 나눈 나머지를 R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했습니다. R이 나머지죠. 그러면 이제 이 R이 만약에 0이라면, R이 만약 0이라면, 이제 바로 min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min에 해당되는 부분이 최소 공배수가 되겠죠. 뭐 그렇지 않으면 이제 반복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반복을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면, min 값이 새로운 max가 되고, 새로운 min 값은 뭐냐면 요 R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나머지가 0이 아니다 그러면 이거를 계속 반복합니다. 계속 반복하죠. 새로운 max 값, 새로운 min 값,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고, 만약에 R이 0이면 어떻게 됩니까? R이 0이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요 min에 해당되는 값이 max로 치환됐기 때문에 요게 R이 0일 때는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A 곱하기 B를 최대 공약수로 나누면 최소 공배수가 됩니다. 그래서 최대 공약수 max와 최소 공배수 LCM을 출력하면 이 알고리즘에서 구하려고 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디버깅 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과 124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과정을 검증해 보자 그랬죠. 자, 먼저 A하고 B에 60이 들어오고 124가 들어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AB를 입력하라고 그랬죠. 이 단계에서 작은 게 왼쪽에 오도록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 A가 B보다 큰가라는 조건을 검사하는 거에 의해서 false가 되죠. 거짓이 돼서 이쪽으로 가죠. 그래서 작은 값이 이 A를 따라 60을 갖게 되고, max라는 큰 값이 B, 124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124, 6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번에는 이걸 가지고 나머지를 구하죠. r을 구했더니 4가 되었습니다. 4가 되고 다음 단계를 위해서 맥스와 민 새로운 값을 준비를 시키죠. 그래서 여기에 새로운 값 맥스는 여기에 있는 민값 65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민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나머지 r 값이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자, 일단 다음을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방금 계산한 거가 나머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검사하죠. r이 만약 0이냐, r이 4니까 0이 아니죠. false가 됩니다. false이면 다시 반복을 하죠. 다시 반복해서,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r 값을 계산하죠. 이 60하고 4에 대해서 새로운 r 값을 계산하면 나눠 떨어져서 나머지 값이 r이 0이 됩니다. 그럴지언정 시간 순서, 이 순서의 흐름상 새로운 맥스와 민은 계산해 놓죠. 그래서 맥스는 4가 되고요. 새로운 민은 0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r 값을 계산해 보니까 r이 0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최대공약수, 여기서 지금 나눠 떨어지는 최대공약수가 4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LCM은 A 곱하기 B, 그러니까 60 곱하기 124 나누기 최대공약수, 그렇게 해서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림을 보게 되면 60, 124 돌았던 거가 순서를 바꿔서 124, 60이 되고 124 나누기 60을 하죠. 그래서 나머지를 보니까 4이어서 아직 최대공약수를 못 구했으니까 60, 그다음에 나머지 r이 가서 4 다시 한번 구하죠. 그래서 60 나누기 4 하니까 0이 돼서 아, 4가 최대공약수구나, GCD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앞에 말씀드렸던 그 재기 호출, recursive call로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B를 입력한 다음에 AB에 대해서 G라는 함수를 부릅니다. G라는 함수는 이 밑에 있습니다. 최대공약수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과정을 통해서 최대공약수를 구하고 그걸 이제 GCD라는 변수에 넣은 다음에 A 곱하기 B 나누기 GCD 하면 최소 공배수 LCM이 나오죠. 그래서 GCD하고 LCM을 출력하면 이 알고리즘이 끝납니다. 자, 문제는 이 GAB에 해당되는 거죠. GAB를 보면 A하고 B를 받아서 최대공약수를 구하는 거죠. 앞에하고 똑같습니다. 만약에 A가 B보다 크냐? 큰 거를 맥스에 두는 거죠. 작은 거를 민에 둡니다. 그렇게 해서 앞에하고 똑같이 맥스 나누기 민한 나머지를 R에 집어넣고 새로운 맥스 값은 이전의 민값, 새로운 민값은 나머지 R. 그렇게 한 다음에 방금 그 R 값이, 계산 R 값이 0이냐 하는 거죠. 이 경우는 나눠 떨어졌기 때문에 최대공약수가 맥스가 돼서 맥스를 반환하게 되고 끝나게 되고요. 만약에 R이 0이 아니면 자기 자신을 부릅니다. GAB. 자기 자신을 부르는데 A하고 B가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새로운 맥스하고 새로운 민값으로 G 맥스 민.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다시 리컬시브하게 호출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GAB는 최대공약수를 구할 때까지 새로운 값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형태로 돼서 결국 새로운 호출이 끝난 다음에 최대공약수가 계산이 되면 이 값이 여기로 돌아와서 값이 반환이 되고 그걸 가지고 최소공배수도 같이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상으로 최대공약수와 최소공배수를 반복 구문을 통해서 구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재기호출 방식으로 구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만 이 재기호출 방식은 많이 쓰는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더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반복 구조 형태로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 최대공약수와 최소공배수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잘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